요거. 아, 요거 아주 혁신입니다. 혁신. 자,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자. 자, 요 보조끈은 멜빵끈에 딱 안녕하세요. 농밥밭TV 배미호가페 농장입니다. 자, 자, 저도 이제 예초 작업을 한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. 예,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? 사실 뭐 대학 시절 그쯤부터 하긴 한 것 같습니다. 그때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어쨌든 뭐 한 사회 진출하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농장에 올 때마다 항상 예초 작업을 했었고 뭐 지금 귀농을 해서는 뭐 허건날 하는 게 풀 깎는 거죠. 자,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자, 이 어깨끈 그 예초기에 이제 어깨 멜빵과 예초대를 연결할 수 있는 자, 지금은 자, 요런 식으로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때는 요런 게 상품으로 나오질 않았어 가지고 제가 요걸 만들어 쓰는 거를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뭐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어쨌든 예초 작업을 하면서 자, 요거 하나 때문에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팔도 덜 아프고 그리고 또 안전성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. 요게 자, 요 보조끈은 저 왼쪽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왼쪽 멜빵끈에 딱 장착을 해주고 자,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게감이 상당히 줄어들어요. 이 예초대 무게감. 근데 자, 요거 아, 요거 아주 혁신입니다. 혁신. 그 줄날과 칼날을 동시에 쓰는 거죠. 사실 요거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영상을 제가 접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려고 해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자, 요게 제가 작년에 구입했던 이 줄날 통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, 보시다시피 요 나사산이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줄날만 예초기에 이제 그 장착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다 칼날을 덧대서 장착을 하려면은 아 이게 제대로 장착이 안 됐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이걸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했죠. 그런데 자, 올해는 자 요런 상품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? 꼬마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자, 어쨌든 요런 줄날통이 나옵니다. 요 줄날통은 자, 요거를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자, 딱 봤을 때 자, 이 나사산. 나사산이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사산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이 볼트가 여기에 바로 꼽힐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들어가 있죠. 나사산이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볼트에 걸리는 이게 적습니다. 그래서 자, 보통 칼날을 놓고 그다음에 이 칼날을 한번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만조를 한번 이렇게 딱 낍니다. 이 상태에서 줄날통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나사산이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. 이게 살짝 걸려요. 그래서 예초 작업을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번 못 쓰다가 요즘에는 안 쓰고 있었는데 자, 요 녀석은 또 얘기가 달라요. 이건 나사산이 처음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껴도 예, 장착이 잘 되고 여기에다가 이 풀 엉킴 방지날을 추가해서 하더라도 자,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끼더라도 이게 꽉 껴집니다. 예, 꽉 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칼날과 줄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, 요런 줄날이 되겠습니다. 사실 뭐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많이 있겠죠. 제가 다른 건 안 써봐서 다른 것도 이런 제품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근데
하여튼 요런 식으로 나사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줄날통은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이 줄날만 사용하면은 이 회전 반경이 칼날보다 더 넓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빨리 많은 면적을 깎을 수가 있죠. 자,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. 이 줄날만 사용하면은 이 회전 반경이 칼날보다 더 넓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빨리 많은 면적을 깎을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줄날만 사용할 때는 문제는 일반 풀은 상관이 없지만 좀 억센 풀이나 아니면은 이 잡목을 만났을 때가 문제입니다. 잡목이 잘리지가 않죠, 줄날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칼날과 줄날을 동시에 쓰는 거죠. 그래서 일반 풀을 자를 때는 자, 이 줄날을 이용해서 좀 더 넓은 면적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풀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깎여지죠. 그리고 만약에 잡목을 만났다, 이 잡목은 칼날로 이제 딱 쳐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줄날의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제 예초 작업을 할 수 있다,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진동이에요, 진동. 칼날만 썼을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줄날을 같이 쓸 때는 진동이 좀 심하긴 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두 가지만 있으면은 예초 작업이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요런 이 뭐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자 요거 보조끈이 되겠고, 자 두 번째는 자 이 줄날과 칼날을 자 이렇게 줄날과 칼날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자 요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면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 어깨끈 보조끈과 이 줄날과 칼날 같이 쓰는 요거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초 작업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과 안 돼요.